대인배 1호 쿨가이 송지석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대인배 1호 쿨가이 곧 고향 시민인 남자 송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트 준비해서 오는 거야? 아니요, 방금 그냥 잘했죠. 이번에는 약간 수치스러운. 대인배 혹시 MZ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밀레니엄. G가 뭐야? 제네레이션. 제네레이션이야? 그냥 세대야? G가 그냥 ABCD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G 그거를 땄나? 아, 제네레이션 G잖아요. MG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너랑 나랑 MG잖아. 아, 형도 MG 세대예요? 40대도 MG 아니야? 나를 거기서 빼놓은 근거는 뭐야? 근데 MG라고 하면은 그 느낌이 약간 10대, 20대. 아니, 10대는 MG가 아니야. 10대는 알파 세대인가 또 따로 있어. 근데 거기서 날 빼놓은 근거가 뭐냐, 그래서. 자, 요즘에 패시지. 아. 야, 근데 이거. MG를 가장한 니네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논쟁을 지금 계속 이렇게 쑤셔넣은 거 아니야? 저는 전혀 개입 안 했습니다, 주제에. 오케이. 어. 자, 그러면 회식은 업무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그냥 친목금호하는 현장일까요? 대표님. 아, 난 거머이 들을게, 너의 의견을. 아, 이거 업무의 어떻게 보면 연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아닌데, 이게 보통 이제 인식이 업무의 연장이다. 뭔가 왜냐면은 회식하면은 보통 이제 인터넷에 뭐 가기 싫다 뭐 이런 그런 말이 되게 많고, 돈으로 줘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회식 갈 거면은 카드 주고 빠져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는 이제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보니. 너 왜 좋아? 너 술 안 좋아하잖아. 저는 이제 대표님과 형들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입사원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 너무 얘기 너무 재밌게 하지? 너무 재밌었어. 비꼬는 거 같은데 그 약간. 분꼬로 얘기해, 분꼬래. 진짜로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얘기했죠. 그 업무 연장이지. 왜냐면은 위계질서가 있잖아, 명확히 거기에. 그래서 사실 난 이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럼 카드 주고 빠지세요. 그런데 이게 업무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너를 놀게 해주려고 하는 복지는 아니야. 우리가 다 같이 뭔가 친목에서 효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는 건데, 내가 널 돈을 왜 줘? 우리한테 이득이 없는, 이런 식인 거야. 그럴 거면은 다른 복지를 하지. 그런 느낌에서 회식은 철저하게 업무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해. 혹시 뭐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 한마디씩 해줘. 야, 나 회식비 많이 쓰는데, 근데. 뭐 따로 할 말이. 회식은 뭐 가기 싫은 날 갈 때도 있잖아. 그럼 철저하게 그건 또 업무의 연장이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갑자기 왜 고백하는 느낌으로 되는지. 감내해. 감내하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자, 요즘에 슬리퍼로 출근하는 게 인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 더 나아가서 맨발의 슬리퍼에 심지어 발톱에 때까지 꼈습니다. 신입사원은 그런 그 상태로 출근한다. 아니, 근데 이거 발톱 때 이거 킹 받지 않으세요? 아, 그럼 발톱 때배 어때요? 맨발의 슬리퍼 가는. 맨발의 슬리퍼. 그게 내가 막 편해가지고 업무에 완전히 도움이 되면은 맨발의 슬리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에 그냥 막 이렇게 우리 자유 복장인 데는 사실 쪼리 같은 거 신거나 하잖아. 샌들 같은 거. 거기에 양말 안 신는 경우 있잖아. 전혀 안 이상하거든. 근데 이제 삼선 슬리퍼에 그러면은 왼발. 아, 근데 삼선이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 태도 자체가 그냥 딱 이렇게 샌들 신고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좀 놀았니? 이러고 오는 그 느낌. 아, 질질 끌고. 그 느낌. 그 질질 끌고 그 느낌에. 아, 근데 말은 상관없다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꼴보기 싫지? 약간 이런 느낌 될 것 같은데. 왜 꼴보기 싫을까? 왜? 약간 좀 건들건들한 느낌. 이거 너무 선생 모드였어. 잠깐. 자, 일단 건들건들한 느낌이 들고요. 너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 그냥 이거? 어, 상관없죠, 슬리퍼. 슬리퍼는 없어. 발톱 때는 삼선도 상관없어. 아니, 이거 나 손톱 때 있네? 관리를 안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삶에서 모든 사람들 만날 때 그 태도면 난 인정. 하지만 회사 올 때 그러고 오는 건 회사 약간 무시한다는 개념도 있는 거야. 아, 슬리퍼 안 신습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반바지 슬리퍼 신고 출근했던 것 같은데. 신입사원이 자기가 이제 직장인 브이로그를 촬영한다고 해요. 심지어 오디오 겹친다고 조용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하던가요? 하라고 해야지. 잘라야지. 안 된다네요, 그럼. 안 돼, 나는. 아유, 그렇게 하면 나 아주 진짜. 왜? 세상 꼰대를 해갖고 어디서 이렇게 그럴려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해. 일단은 회사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그 시간은 온전히 회사를 위해서 써야 돼.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자율도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피해 안 주고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나 업무하는 것만 찍겠다, 그 남들의 어떤 식으로 영향이 안 가면 상관없어. 업무 가지고 평가는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업무가 안 나오는데 저기 영향이 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그거에 반영이 되겠지. 근데 업무 효율이 잘 나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그냥 하는 거지, 그거. 뭐 잘하면은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어. 하려고? 아니, 그래도 너의 빨리 알려줘. 저는 생각은 해봤어요. 하고 싶다.
아 너가 한다고 하라고 할 거야. 그 중간에 잘생긴 척만 하지 말게. 머리 넘기면서 약간 뚱식이 형처럼 브이로그 그러려고 하는 건데. 상사의 개 같은 농담 웃어줍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합니까? 근데 그 개 같은이라는 표현은 누가 쓴 거야? 개 같은 농담. 너야? 너야? 아 얘구나. 이걸 입반딱으로 확 찢어볼. 아 그러니까 너가 먼저 말해. 저는 이거는 거부하겠습니다. 대답을 거부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아, 나는 근데 사실 우서랑 정색 중간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아 네네네 아하하하하. 정색은 조금 너무 태도 같잖아. 왜냐면은 노력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상사분이 이제 소통하고 싶어서 노력한 건데 그거 지난 지가 언젠데 이러면은 그게 너무 갑분싸하니까. 아 잠깐만 나 이제 왜냐면은 나 계속 기억을 더듬는데 난 그런 적 없거든. 잠깐만. 둘 중에 어떤 신입사원이 더 그나마 괜찮을까요? 자, 대화 중에 계속 속트름하는 신입사원, 회식에서 고기 4점씩 식탐 부리면서 먹는 신입사원. 이거 왜 4명씩 먹는 거야? 원래 대식 간 거야? 아니면 오늘 많이 먹어야 돼 이때 논 거야? 왜 4점씩? 생리현상인 거잖아. 소화장애나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아, 나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 아니 그리고 이거 식탐도 병이야. 우리는 없어. 우리 중에는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막 회식하면은 아 오늘 한 건 챙겨야 된다고 하면서 먹는 애들 있거든?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정말로 일단은 시켜놓고 봐. 그러니까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보니 한 점씩 먹어야 그게 매너지. 사실 뭐 두 점까지는 그래도 아 뭐 배고팠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점은 이만큼 젓가락을 이렇게 집어서 네 개를 떠야 되잖아. 다음부터 뷔페 가겠지 뭐. 그러면 돼. 해결이 됐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대 중반 이하의 후배들에게 2002년 월드컵 다녀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들도 커서 똑같이 합니다 그거. 진짜 이건 소신발언인 게 뭐 야 너 07년생이냐? 07년생 WBC 못 봤겠네 그거 개쩔었는데. 근데 난 안 해. 왜냐면 난 원래 2002년도 월드컵에 대한 어떤 그게 없고 난 이때 아폴로 눈병 얘기를 해. 아폴로 눈병이 돌았거든. 그래서 아폴로 눈병 지금은 우리 학교를 빠지려면 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 아, 오랜만에 그때는 그래. 선생님 저 눈병 걸렸으면 너 집에 가 이렇게 하고 정말로 2주가 3주가 날 때까지 학교 안 가도 됐었거든. 여튼 그래서 월드컵은 난 뭐가 없는데.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나중에 뭐 12년도에 뭐 월드컵 있었는데 그거 못 봤지? 밑에 애들한테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토론해보고 그렇게 그걸로 또 주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댓글 좀 달아달라고. 시청자들. 잘 계시죠 시청자분들? 계시죠? 있는 거 맞죠? 댓글 좀 일빠 이런 거 많이 남겨주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댓글 좀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아 구독과 이거. 아 너가 나보다 캐릭터가 훨씬 좋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